줄리아 씨가 옥스퍼드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런 건가? 아, 그런가 보다. 제 여자친구 줄리아는요, 꿈을 위해 대학교에 입학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비 대학생이시구나. 제가 만나면서 줄리아가 대학교 준비를 열심히 했거든요. 일 끝나고 공부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기특하기도 하면서 약간 서포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입시를 마치면서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자. 그렇지. 그렇게 아이디어를 짜봤습니다. 너무 좋은 남친이다. 잘하셨네. 너무 좋다. 아, 악스. 너무 재밌겠다, 저런데. 아, 진짜. 너무 좋... 의사님. 찬양님. 이분은 또 누구셔? 찬양님. 안녕하세요. 반대쪽에서 옥스퍼드에 사시고. 오, 옥스퍼드 출신이시네. 출신. 역시 저 지식인. 와, 역시 송 씨네. 와, 아마 저 내가 봤을 때 모르지만은 여산송 씨일 거예요. 야, 외모가 딱 공부하게 생겼다. 심지어 수학과야. 오, 진짜. 너무 재밌겠다. 아, 줄리아 위해서 딱 하나 준비한 거 있는데. 뭐지? 뭐야? Benvenuto a Oxford. Oh, wow. Mi chiamo Chanyeong. Oh, that's so good. Sarò la tua guida oggi. Oh. Italiano, così? 쩍쩍하네. 남자친구 옆에 저러면 신경전 아니에요? 어디 가시지? 이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제 옥스퍼드 기념품 샵을 갈 건데요. 야, 이거 나올 때 사연 들어가야 마지막에 되는데.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오피셜, 공식 기념품샵이야. 누구나 입을 수 있어요. 옥스퍼드 학생 척 하면서. 야, 아, 진짜로? 야, 대박이다. 야, 좋겠다. So there's a funny way to tell if someone is a tourist or an actual student. 오, 진짜? 아, 그래요? Can you guess? 어떻게 알죠? 뭐지? 궁금한데? I think I can guess. 어떻게 하는 건데? 뭔데? Really? What? Hoodie? Hoodie. Okay, what are they wearing? Like Oxford hoodie. 아, 발색이 그 다른가? 아, 약간 질이 다른가 보다. 가격하고. So if they're wearing Oxford hoodie, who are they? Tourist. Okay, and if they're a student? 옥스퍼드 학생들은? How would they be wearing? Adidas. I'll be wearing. 그럼 저거 안 살래. 영광이 티나는 거 아니야? College specific shirt. 아. So like a. No. For me, it would be Balliol College. 컬리지 네임. 컬리지. 이것도 뭐야? 뭐야? 옥스퍼드 대학의 소속이기도 하지만 컬리지의 소속이 동시에 돼 있어요. 아. 옥스퍼드에는 총 43개의 컬리지들이 있는데요. 아. 엄청나게 많네요. 그 부분이 아, 컬리지가. I was actually thinking of like muffler or something. Mm-hmm. Maybe these even muffler they have. Oh, nice. Right. 이쁘다. It's just hard to know. 너무 종류가 많아서 지금. 과연 뭐야? 각자 마음에 드는 컬리지 옷을 골랐습니다. 어, 이쁘다. I feel like a real student so now. Good. 오. 축구 후드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축구팀. 맞아요. 옥스퍼드 학생 경험을 하는 것 같네. 아니, 저거 입고 다니면 진짜 나도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사람처럼 그런 아, 기분을 또 이제 느끼면서. 그렇게 안 보여. 그렇게 안 보이고 기분만 느낄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갈 컬리지인데 응? 응, 왜 그냥 가지? 뭐야? 아, 티켓이 필요한가요, 여기? 티켓? 학생증이 있어야 되나? 어떤 컬리지들은 입장료 내야 되고 어떤 응? 거는 무료고. 아, we have to get a ticket for this? So, I'm an alumni, so I can take you guys. Oh my god! Otherwise, it's like 18 quid per person. Wow, we're so lucky to be here with you. 저분 저거 들기 전까지는 그렇게 잘나 보이지 않았는데 저거 들으면 달라 보이네요. May I come in? Which university? Balliol University alumni. 와, 이것도 진짜 졸업생만이 갖고 있는 혜택이네. 오, 멋지다. Prospective student, could she be allowed in as a 예비 입학생? 아, 왜 상점 먼저 간지 알겠어. Just told them they can stay there. Yeah. 아, 원래는 안 되는 건가? 본인만 그러면은 프리패스인 거예요? 아니다. 일행 그러게요. 안 되는 거야? So, 가이드북인가? Right, so 입학 설명서까지 친절하게 챙겨주셨어요. 우와, 친절하시다. 관광객이 엄청 많았는데 근데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건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오, 학생 티가 났겠네. 컬리지 이름이 적혀있는 네. 걸 입으니까
거기 투어 하시는 분들이나 뭐 게이트 지키시는 가드분들이 친절하게 열어주고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비법이네요. 야, 이거 꿀팁이다, 꿀팁. 꿀팁이에요.